지금 약간 매스꺼운 건 아닌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 진짜 아 집으로 너무 가고 싶었어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네들 오니까 참았다 빨리 다음 수업만 하고 빨리 도망쳐야지 아 진짜 안 되겠어 진짜 안 되겠어 진짜 몸이 못 버텨 얘들아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축의 왼쪽에 있는 점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도 너무 친절하게 잘 줬어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y축 왼쪽에 있는 점이 지금 0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x축이랑 만난다는 건 결국에 y가 0 될 때이기도 하고 뭐 잘 알 거야 어차피 이 2차 함수를 2차 함수가 아니라 y에 0 넣어서 뭐?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때 이 값이랑 이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두 근 중에서 어떤 애? 왼쪽에 있는 애 더 작은 근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럼 얘 뭐 해주면 돼? 이 근의 공식을 써 그럼 x는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4분의 a-. 그래 천재구만 4분의 너 포션 먹었어? 갑자기 기운이 넘치네? 얼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이거 계산하면 뭐 a제곱에 16에 4배니까 64 뭐 잘하고 있지 나 지금 그쵸? 그때 뿔마 중에서 당연히 왼쪽에 있는 애니까 마이너스 붙어있는 애 그쵸? 얘 됐다 됐니? 이걸 뭐하라고 지금? 얘를 FA라고 할 거야 얘를 리미트 a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지 그쵸? 그럼 무한대로 보낸다 생각해봐 어차피 얘 뭐 해줘야 돼 분자 유리화 해줄 거 맞지? 그럼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분자에 뭐만 남아? 마이너스 64만 남는 거 맞지? 분모는 4배에다가 뭐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64인데 a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바로 왜 이렇게 커 얘는? a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분모만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상수니까 정답은 0이다 함수의 연속 질문인 사람 이번 연속이 되는 구간 맞아? 아 아니야 취소 취소 이렇게 말만 했는데 딱 깨우쳐 버렸어 천재잖아 얘들아 내가 얘기했지만 화요일 목요일 7시에서 8시 사이야 알겠어? 그때 오면 질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공부 좀 성실하게 좀 해와 알겠어? 좀 얘기하고 와 연속함수 성질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인 거 있니? 4번 어 그래 4번 이게 앞반에서 내 4번 질문하느라 연속함수 성질 양성질 4번 알겠죠? 얘들아 4번 보면은 기억 봐봐 f-g 있지 얘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기억 f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뭐 마이너스 1하고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g는? 0. 0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연산을 했잖아 우리가 함수 두 개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인지 보이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리고 딱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는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 얘는 함수값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지금 g는 있잖아 g 있지 g g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뭐 좌극한 함수값 다 얼마? 0으로 갔죠? 그럼 0은 빼나 마나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f만 여기서 확인해주면 되는데 f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대놓고 불연속하고 있지 그쵸? 그럼 기억 틀렸지 연속하다고 했으니까 기억 땡이고 니는 같은 이유로 f 곱하기 g 있지 얘가 지금 x가 언제일 때? 0일 때 연속이냐
그럼 뭐하라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 각각 다 구해주면 돼. 알겠니? 얘들아, F 0으로 갈 때 우극한 얼마야? F 0으로 갈 때 우극한 얼마? 0이지. 좌극한도 얼마니? 0이지. 그러면은 야, 뒤에 있는 솔직히 G 뭐가 됐건 간에 어차피 0이랑 곱할 거니까 둘 다 뭐 나와? 그냥 0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F 0일 때 함수값 얼마야? F 0 얼마? 1이죠? 1. 1 찍혀있잖아. 0,1 곱하기 G 0은 얼마야? G 0이 마침 0이지? 마찬가지로 둘이 곱한 거 얼마니까? 또 0이니까, 그쵸? 둘이 곱한 거 0일 때 연속? 맞네.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각각 우극한끼리 곱하고 좌극한끼리 곱하고 함수값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G분의 F. 얘가 지금 X가 1일 때 연속이냐.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1 우극한, 1 좌극한, 1일 때 함수값 각각 다 구하자. 알겠지? 얘들아, G는 1일 때 우극한 얼마죠? 1이죠? F는요? 1일 때 우극한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G분의 F는 마이너스 1이겠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G의 1일 때 좌극한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F는 1일 때 좌극한 얼마? 1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함수값은 얼마야? G1은 1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네.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그쵸? 디귿 또 동그라미. 얘들아, 이 페이지 질문인 사람. 그 6번부터 11번까지. 6번. 7번, 8번, 11번, 10번, 9번. 9번. 이 번호 부르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남는 번호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야, 6번은 개념을 네가 그냥 모르네. 이 개념 모르는 녀석아. 얘들아, 6번 보면은 그래, 그래도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어. 역시 4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얘가 뭐이길 원해, 문제가? 적어도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래. 맞지? 그때 첫 번째 1번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서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기 힘들어. 근데 분명히 존재해.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 어떨 때 근이 분명히 존재하지? 그래, 부호가 바뀔 때 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얘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4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 양수지. 그러면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쳐? 물론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은 어차피 최고차 수만 따라가는 거니까. 맞아?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지. 왼쪽 위로 올라간다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양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적당히 양수야. 그럼 이 구간에서 근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좀 위험하다고. 물론 운이 좋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근을 갖고서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양수로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정말 딱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야. 근이 있나 없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번은 어때? 2번? 2번이 그냥 바로 정답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고 0 넣어주면 뭐니까? 음수니까.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떨어질 때 있지. 핵심은 뭐야? 4차 함수는, 즉 다음 함수는 항상 뭐니까? 항상 연속이니까. 예를 들어 F축이 있을 때 양수에서 음수로 떨어질 때 있지. 분명히 최소한 근 하나 존재한다고. 이게 핵심인 거잖아. 부호 변화 봐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6번 한 김에 그 11번도 하자. 11번. 6번이랑 11번이랑 사실 뭐 거의 같은 문제니까. 11번은 몇 차예요? 11번. 3차지. 3차. 최고차 한계에서 얼마야? 1이죠. 1. 그러면은 최고차 한계에서 1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야. 여기가 항상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극대 극소 다 가질 수도 있어. 근데 핵심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다함함수는 항상 최고차 수 얘만 보면 된다고. 최고차만 맞아?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여러분들 x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지? 그렇죠? 이게 올라간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어디로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거 맞지? 야,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1차함수 있죠? 1차함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잖아. 사실 그거 말고 원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야. 2차함수도 똑같잖아. y는 만약에 뭐 3x제곱이야. 오케이? 얘 아래로 굴러고 이렇게 하잖아. 아래로 굴러기 이전에 이미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몇 차함수든지 간에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1차든 2차든 뭐 몇 차든. 알았니? 일단 이 상황이 말고 있어야 돼. 거기서 기억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 오케이? 문제에서 주어준 이 3차함수 있지? 이 3차식 걔를 편의상 fx는 0이라고 할게. 그 왼쪽에 있는 모든 식 다 그냥 fx라고 하자. fx 알겠어?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거 알지? 음수인 거 알고 그때 fa를 구하는 거야. fa. 오케이? 얘들아 FA 구해봐. 그러면은 X 빼기 A라는 인수 들어있는 거 다 날아가지. 그럼 가운데에 누구만 남아? 누구만 남아? A-B랑 A-C만 남죠. 근데 문제는 ABC 대소관계가 분명하지. 윤구야 정신 차려라. ABC 대소관계 분명하지. 그럼 얘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지. 그럼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얘 양수란 말이야. 오케이? 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음수였잖아. 근데 a로 올라갈 때 양수가 됐지. 그럼 그 사이에 근 하나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알겠니? 그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내 니은까지 해줄게. 열린 구간 ab에서 맞아? 방금 fa가 양수인 건 알았지? 그럼 fb만 구하자고. fb. 그럼 마찬가지로 x 빼기 b 들어있는 거 다 날아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따지면 되죠. 얼마? 얘는 b 마이너스 c랑 B-A만 남겠죠. B-C는 음수고 B-A는 양수잖아.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 음수지. 그러면 FA에서 FB로 갈 때 부호가 변했지. 그러면 근 하나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찾는 거야. 기억니은 DBC 정답이야. FC가 또 양수가 된다고. FC가 7번 보자. 7번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지금 이 표현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fx는 f-x 이게 무슨 말이야? 뭐다?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x를 y는 fx를 y는 f-x로 바꾸는 작업을 y축 대칭 시켰다고 하는 거 맞지? 근데 y축 대칭을 시켰는데도 둘이 어떻다고? 같다는 건 원래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었다는 얘기잖아. 알겠니? 또 이거 말고도 이런 표현도 있잖아. 뭐 f-x는 오늘 너희들 프린트에다가. 근데 이거 뭐 처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고2 정도 됐으면 몇 번씩 봤을 텐데. 얘는 뭐야? 얘는 원점 대칭 함수지. 원점 대칭 함수. 왜냐면은 y는 fx가 있을 때 원점 대칭하면 뭐랑 뭐랑 부호 다 바꿔야 돼? x랑 y 부호 다 바꿔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변한 게 원점 대칭인데 보통 함수 적을 때 y는으로 정리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줘야 되지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됐니? 그래서 얘가 된 게 원점 대칭인데
둘이 같아 봐. 즉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러면 얘가 뭐야? 원래 f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그 미적인 요소 때문에 마이너스 한쪽에 두 개 안 줘. 하나는 여기다가 준단 말이야. 알겠니? 어.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원점 대칭이란 뜻이야. fx가. 알겠니?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그냥 x축이 있다 치자. 어디 y축이 있다 쳐. y축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치면 x는 0 얘기하는 거 같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 봐봐, 얘. f-4랑 f-3이랑 뽑혔는데 음수 나왔지. 그 말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이게 양수에서 음수로 갔는지 음수에서 양수로 갔는지는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이에 뭐 하나 존재해야 돼? 근 하나 존재해야 되지. 근데 y축 대칭이니까 분명히 어디에도 존재한다? 3하고 4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쵸? 같은 논리로 1, 2 사이에 존재하죠? 그치?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에도 존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도 존재해야 되지.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최소 4개가 있어야 한다. 그 표현에 대한 걸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그 뭐야 풀었던 그 RPM 교재는 RPM에도 똑같은 문제 있잖아. 근데 그 교재는 y축 대칭으로 안 나오고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은 그 x는 4대칭이었을 거야. 이거 이거는 x는 4대칭이잖아. x는 4. 그렇지? 그러니까 x는 4라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라고. 오케이? 표현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대칭에 대한 것들. 이런 거 다 정리해 놔야 돼. 어디 노트 한 군데다가. 8번. 8번은 fx가 원점이라 즉 f0은 0이라는 얘기예요. f-1은 얼마? 4고 f2는 얼마? 마이너스 4고 f3은 11. 이런 상태인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fx랑 y는 3x 플러스 1이 교점 몇 개? 적어도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fx랑 3x 플러스 얼마라고? 11? 1? 고마워. 둘이 같다고 놓고 구하는 거잖아. 맞지? 물론 이거를 그려서 풀 수도 있기는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방법이 두 개야. 1번 내가 그리겠다 이러면은 이 적당히 좀 잘 태워줘야 되는데 0, 아 마이너스 1이구나 하나가 0, 그 다음 하나가 뭐 대충 뭐 2? 대충 뭐 한 3? 이 정도?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fx랑 y는 얘도 그리자. y는 3x 플러스 1 알겠죠?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나지. 그 다음 0, 어디 지나? 0, 1 지나지. 그 다음에 2, 얼마 지나지? 2, 7. 얘들아 이거 좀 휘어져도 그냥 직선이라 믿어? 알았지? 이미 간격이 안 맞으니까. 뭐 2, 7, 그다음 뭐 3, 10.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이게 직선이라는 거 믿어진다고. 꼭 믿어야 돼. 근데 알았어? 직선이야, 직선. 그리고 fx를 마저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f-1이 얼마? 4지. 그럼 대충 한 2쯤? 마이너스 1, 4. 그다음 0, 어디 지나? 0, 0 지나지. 그리고 2, 4도 지나죠? 2, 4면 대충 한 2쯤이겠네? 그 다음에 3, 11이니까 대충 여기잖아. 그치? 여기를 그냥 잘 봐. 딴짓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최대한 이어주면은 오케이? 교점 몇 개 생겨? 두 개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증명해줄 때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좀 좋기는 하지. 즉 교점 상황을 이 방정식의 근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뭐 한다? 근이라는 건 이제 결국에 한쪽으로 넘겨서 뭘 만드는 작업? 0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치는 거 맞지? 여기에다가 천천히 대입하면 돼.
이거 계속 쓰는 거 귀찮으면은 얘를 그냥 뭐 GX 정도로 잡아오는 게 나아. 알겠어? 계속 쓰는 게 귀찮으면 마이너스 1씩 넣으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아 더하기 3? 더하기 2인가? 이렇게? 그쵸? 그럼 얘 얼마야? 저따가 2 더하는 거니까 6이죠? 그 다음에 F0 빼기 1. 그쵸? 0 집어넣은 거야 이번에는. 얼마? 0,0 지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또 F 2 마이너스 2 넣으면 7이죠? 그럼 얼마야? 아사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1. F3, 3 넣으면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1. 됐죠? 근데 내가 얘를 특별히 GX라고 치환하면 얘가 G-1이고 얘는 G0, 얘는 G2고 얘는 G3인 거잖아. 그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G라는 이 함수 있지. 얘가 부호에다가 몇 번 생기니까? 두 번 생기는 거 맞지. 그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근이 적어도 몇 개 있다? 두 개 존재한다?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누구 알겠지? 9번. 9번은 F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길 원한다며. 맞아? 이거를 그냥 정말 F를 구해서 각각 제곱해버려도 돼. 그러니까 F가 지금 절대값 X 분의 X 그리고 A잖아. 그럼 F제곱을 정말 제곱해버리면 된다고 쌤으로. 그럼 얘 절대값 X제곱이지. 얘는 X제곱이고 얘는 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라 그랬죠. 얘들아 절대값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똑같은 거 알지? 그럼 얘는 뭐야? 1. 1이지 1. 얘는 A제곱이라고. A제곱이 뭐면 된다고? 1이면 된다고. A는 1이라고. 알겠어? 10번. 아 근데 이거 만약에 그냥 제곱하는 거 잘 모르겠으면은 이래도 돼. Fx제곱을 F 곱하기 F로 쪼개도 돼. 그냥. 알겠니? 그래서 똑같이 뭐 하면 돼? 좌극한, 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F0이 A잖아. 이게 X가 0일 때잖아. 그럼 A 곱하기 A니까. 됐지? 일단 좌극한은 여러분들 얘 좌극한, 즉 0보다 조금 작아. 그럼 얘 어떻게 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지.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뭐 나와 좌극한이?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얘도 우극한은 얘 그대로 나오니까. 그치? 뭐 나와? 1 나오잖아. 그치? 결국에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A제곱. 얘네가 다 같아야 F제곱이 0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A제곱은 1, A는 1. 10번. 얘들아 10번 보자. 10번 보면은 F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연속이래. 오케이? 이 구간에서 F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 그쵸? 그때 여러분들 그 아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푸는 방법이 다를 텐데 보전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때 잘 봐. 1일 때 얘 뭐 나와? X가 1일 때 1 플러스 C 나오지. 1 플러스 C는 상수야. 얘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친구 여기 1 등호 안 들어갈 텐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 0분의 0꼴로 해가지고 A랑 B랑 막 반개씩 구하잖아.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문제가 A, B 구하라고 안 하면 웬만하면 있잖아. 이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2차식이다 뭐 2차식이다? 이 정도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으면은 사실 이제 수학 좀 친다 하면은
AB 관계식 넣어서 그러니까 1 넣어서 AB에 대한 관계식 구한 다음에 어떻게 B에다가 뭐 집어넣지? A 어쩌고 저쩌고 집어넣은 다음 뭐해? 인수분해 막 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얘 인수분해 된 상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야. 그냥 x-1에 x 플러스 p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어차피 약분될 거고 1로 보내주면 뭐 되니까? 1 플러스 p만 남지. 얘가 1 플러스 c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p랑 c랑 어떻다는 결론이 나와? 같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쵸? 그래서 이거 문제가 결국 p랑 c랑 같아버리면은 맞아? 얘 있지 얘. 얘. 얘 좀 정리를 좀 할까? 여기 x제곱 더하기 c일 거고 그쵸? 얘는 x-1분의 x-1 x 플러스 p였는데 p랑 c랑 같다며. 그리고 어차피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1이 아니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냥? 어차피 약분해줘도 괜찮아. 됐니? 대신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야 돼. x분의 x랑 1이랑 같아 달라. 또는 x분의 x제곱이랑 x랑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오케이? 얘는 x가 맞긴 맞는데 정의역이 뭐가 붙어? 뒤에? 0이 아니다가 꼭 붙어있는 애니까. 얘는 정의역이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0,0이 정의가 된다고. 그쵸? 얘도 어쨌건. 그치? 이런 상태. 그래서 문제가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빼라 그랬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가 1부터 2까지잖아. 그치? 그럼 1,c일 때 만나서 1,c일 때 만나서 얘는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얘 뭐야? 원래 0,c 있지. 0,1 플러스 c 아닐까? 원래 0,0 꼭지점으로 갔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y축 방향으로 c만큼 올린 거 맞지? 그럼 얘 꼭지점이 0,c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려진 애라고 이렇게. 거기서 1 이후만 볼 거니까 이만큼 잘라주면 되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c 얘 뭐야? 1차지. 1차 기울기 얼마? 1이지. 그럼 얘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결국에 이게 fx야. 이게 fx. 알겠니? 그럼 당연히 최대일 때가 언제야? x가 언제일 때가 최대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2일 때가 최대겠지. 2, 얼마? 4 플러스 c일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일 테니까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c. 됐지? 최대 최소 빼라 했으니까 c 날아가고 정답이다. 그래서 막 ABC 좀 막 이렇게 살려서 풀진 않아도 돼. 여기는 지울게. 미분 개수? 1번부터 7번까지 질문인 사람. 그래요. 1번부터 7번까지 질문인 사람. 7번까지 질문인 사람 있어? 2페이지 질문인 사람. 13-2. 네. 아이고 괜찮니? 아 그래 널 한참 찾았다 얘들아. 12번 얘들아 12번 가자. 응 알았어. 12번부터 볼게. 12, 13번 먼저 하자. 12번 보면 얘들아 fx가 f1은 0이고 아 그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얘들아. 1-x분의 그 분자 fx로 묶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fx 마이너스 f 아니지 마이너스 그냥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얘가 지금 얼마래 문제가? 20이래. 근데 지금 F1이 0이라고 그랬지. F1이 0. 맞아? 근데 특별히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fx 1-x 곱하기 fx-2 뭐 대충 이런 상태인데 얘 오른쪽에 뭐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f1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 f1은 0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 왜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0분의 0꼴일 때 미분계수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맞지? 근데 얘 모양이 좀 이상하지. 1-x 말고 원래 뭐 있어야 돼? x-1이 있어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서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이 fx 뒤에는 마이너스 f1이 있다고 생각해줘야 된다고. 근데 f1이 0이라 상관없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특별히 얘들아 지금 이만큼 있지. 내가 노란색으로 네모친 부분. 얘 리미트 x가 1로 가면 얘가 뭐니까? f 프라임 1이지. 얘가 f 프라임 1의 정의잖아. 미분계수 정의.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얘 1로 보내면 f1, 이거 f야. f1 얼마라고? 0이라 그랬지. 거기다 뒤에 마이너스 2 곱해져 있네. 이게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얘는 10이겠네. 10. f 프라임 1은 13번은 두 개 다 해줄게. 두 개 다 해줄 건데 그 이제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든. 어? 얘들아 13번 보면은 지금 F' 4는 1이고 F4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고 얘 극한값 구하는 게 문제야. 아마 이거 문제 해결할 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얘랑 모양을 맞추려고 했겠지. 이게 일단 정석이죠. 그치? 그럼 분자 분모에 뭐 곱해줘야 돼? x 플러스 2를 곱해주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니까?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때 얘랑 그 다음 얘랑 얘 모양 맞았을 때 노란색으로 네모친 이만큼 있지. 얘가 뭐야? f'2지. f'2. 4야. 아이 아파. f'4야.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그쵸? 그 다음 여기 얘 있잖아. 얘. 그치? 여기다가 2 넣어주면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나 지금 잘하고 있니? 내 자신을 의심했어. 순간.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f'4가 얼마나 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4죠. 근데 이거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이 간단한 문제는 솔직히 로피탈로 그냥 팍 풀고 넘어간다고. 어? 그것도 연습해버릇 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여기 있는 건 지울게. 이거 뭐 전혀 신기한 거 아니니까 개념을 열어보면 또 있어 이거. 0분의 0꼴일 때 있잖아. 대박. 일단 증오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똑같이 극한 상황으로 보내고 분모 미분의 얼마야? 1이지. 그 다음 분자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F4는 미분하면 F'4일까? 아니면 0일까? 하긴 이렇게 물어보면 다 0이라고 대답하고 싶을 거야. 0이잖아. 0. 맞아? 왜? F4는 어차피 상수잖아. Fx에다가 4를 이미 넣어서 구한 어떤 값이라고. 값. 맞아? 얘 미분하면 0으로 날아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돼. 미분했으니까 프라임 찍어주면 된다고. 맞아? 그리고 잊지 말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뭐 해줘? 속미분해서 곱해주라고 했어. 한 세 번 정도 한 얘기한 것 같아. 이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f 프라임 4 곱하기 얼마? 4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니? 13번에 2번도 정석대로 풀고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그 앞번호 있잖아. 대충 한 4페이지로 시험 나온다 쳤을 때 첫 한 장 정도에 이런 극한 문제 나오면 그냥 로피탈로 빨리 풀고 나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 빠르고 정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하는 것도 다 알려줬잖아 쌤이. 13번에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13번에 2번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로 갈 때 그 다음에 x-4분의 이것도 그 개념원리든 RPM이든 갖다 열면 한 세네 문제 있을걸? 이렇게 되어있지. 얘는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잖아.
미분계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0분의 0꼴이지. 그럼 미분계수로 만들려면 봐봐. x 빼기 4 있지. 그럼 분자에 뭐가 있으면 사실 제일 좋아? fx 빼기 f4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fx가 있긴 있지. 근데 f4가 이사간에랑 곱혀져 있잖아, x랑. 그럼 울지 말고 마이너스 4는 중괄호로 그냥 뜯어. 뒤에 마이너스 f4 있다고 치면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전체 식에 얼만큼 변화가 생겼어? 더하기 뭐하고 있는지 알지?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f4 넣는 바람에 계산해보면 더하기 4f4를 한 거잖아 내가. 그럼 뭐 해줘? 빼기 4f4를 해주면 되는 거 맞죠? 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4분의 얘 먼저 쓰자. 초록색 있는 이 친구 먼저 마이너스 4에 fx-f4 맞죠? 그 다음 또 더 쪽에 더하기 x 빼기 4분의 xf4 빼기 4f4잖아. 그럼 f4로 묶이지. 한눈에 봐도 x 빼기 4가 들어가겠지. 됐죠? 사실 이렇게 쓰면은 가끔 감점하시는 선생님들 있을 것 같으면 대괄호 한 번 더 묶어줘라. 알겠니? 아니면 리미트를 각각 붙이든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니까? f'4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 f'4 더하기 얘 이렇게 약분 되는 거 보이죠? 그럼 f4가 이제 더해질 거니까. 됐어? 근데 만약에 얘마저도 본인이 로피탈로 풀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없다고 치고 원래 없던 애니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얘 분모 미분하면 뭐야? 1이지. 그 다음 얘 잘해야 된다. f4는 상수야. 상수. 그럼 x의 상수배 돼 있는 거잖아. 3x 미분하면 3이지. 2x 미분하면 2잖아. 그럼 f4x는 미분하면 당연히 f4만 남겠지.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4 f'x. 근데 리미트 x 어디로 보내니까? 4로 보내니까 얘랑 당연히 똑같아. 알겠니? 그래. 얘도 연습을 좀 해. 0분의 0꼴 연습을 좀 하라고. 로피탈 써서 문제 해결하는 거. 해봤자 수학 2에서만 가끔 먹히는 거니까 미적분 가면 이제 안 써. 그 다음에 뭐는 9번은 결국에 문제가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 문제 시키는 대로 하면은 G12랑 G13이랑 G23 있죠? 각각의 그 평균 변화를 물어본 건데 G12가 의미하는 게 이거지. 1이네랑 2이네, 3이네 있을 때 이 두 점 이게 G12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G12야. 맞지? 그 다음에 1, 3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어준 게 G1, 3이고 이게 G2,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문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석하시면은 그렇게 된다. 3페이지 질문인 사람. 18번. 16번. 17번에 3번이요. 17번에 3번. 뾰족해서. 다음. 아 진짜로. 뾰족해서야. 뾰족해서. 수학에서 말하는 뾰족하다의 의미는 그 A일 때 기준으로 이건 좀 더 첨언해줄 있을 때 A일 때 있지. 기준으로 이때 접선의 기울기랑 이때 접선의 기울기 있지. A보다 조금 오른쪽이랑 조금 왼쪽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뾰족하다고 해. 알았니? 뾰족해서라고 써. 아니면 첨점이라고 써도 돼. 16번은 A 있지.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F'A라고 일단 약속은 하는 건데 미분계수야. 이 모양 자체를 뭐 미분계수라고 그래. X가 A일 때 미분계수. 즉 F'A라고 하긴 해. 어쨌건 X가 A일 때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X가 A일 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A는 B는 뭐라 쓰여있는 거야? X가 A일 때 뭐하다?
B는 X가 A일 때 어떻다는 얘기야? 연속하다고 써 있는 거지. 네. 그럼 연속하는 함수들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왜냐면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들도 있으니까. 맞니? 그럼 누가 더 넓은 범위야? B요. 그치? 그래서 A가 B를, 아니 A가 B에 포함돼. 그러니까 B가 A를 포함한다고. 18번은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고, 18번에서 일단 기억리에는 무조건 아니야. 왜? X가 0일 때 뭐가 없어?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지.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왜냐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맞니? 리을은 또 리을대로 안 돼. 왜? 미분 가능해지. 미분 가능해서 다음 함수 볼 것도 없이 미분 가능해. 일단 정답은 디귿인데, 디귿도 뭐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그냥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마이너스 절대값 x. 얘 어떻게 그려? 0,0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맞니? 이렇게 그리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럼 0일 때 어떠니까? 뾰족하니까. 그쵸? 그때 여러분들 봐봐. 0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접선 그으면 얘 기울기 얼마냐? 1이지. 좀 오른쪽에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사실 그걸 우리가 얘가 절대값이 뭐 그대로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을 때는 정말 기울기를 확인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우미분 계수를 구해. 우미분 계수는 말 그대로 미분 계수 모양 그대로 구하면 돼. 이렇게. 대신에 여기 0 플러스면 우미분 계수고 0 마이너스면 좌미분 계수잖아. 맞니? 그럼 0 플러스면은 일단 F0이 0인 건 알지?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도 필요 없는 거고, 0 플러스면 얘들아 얘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 그럼 FX가 뭐야? 쟤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X죠. 그치? 그럼 얘 약분하면은 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우미분 계수가 뭐야? 0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미분 계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네 우리가.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좌미분 계수 어차피 1 나오니까. 23, 4번을 빨리 풀어줄게. 다른 거 21, 2번 중에 질문인 거 있냐? 요즘 다른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워낙 많은데, 특히 얘들아 25번 같은 거는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좀 하시라고. 이게 그 유명한 개념원리 66페이지 아니야? 개념원리 66페이지 맞아? 그거 다른 선수 나와서 만약 편미분해서 문제 해결해주는 거, 뭐 물론 정석대로 문제 해결해도 괜찮고, 얘들아 23번은 x값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래. 그때 2알파에서 2베타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니? a로 나타내네. 맞지? 이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정말로. 일단 확실한 거는 x가 알파일 때 있지. 알파일 때랑 어떻게 하지? 베타일 때?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알파, 에프 알파랑 베타, 에프 베타 있죠. 이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0이라는 얘기 맞지? 0. 그치? 평균 변화율이 0이래.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눈에 보이듯이 이 가운데가 어디야 얘? 가운데가 2분의 A죠. 2분의 A. 그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랑 한가운데가 딱 2분의 A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거 알아? 가운데 2배니까 A인 걸 알게 되는 거 맞지. 그쵸? 아니면 진짜 평균 변화율을 구해도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여기다 베타 집어넣고 마이너스 A베타 더하기 B. 이런 계산을 귀찮아 하거나 쫄면 안 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베타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 다음 암산을 좀 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있지? 분자 봐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있지? 나누면 뭐 나와? 베타 더하기 알파 남쪽.
그 다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마이너스 A베타 더하기 A베타 있잖아. 나눠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A만 남을 거 아니니. 이게 0이라고 그냥. 문제가 평균 변화를 0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A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일단 이거 하나 구하고 그 상태에서 뭐 구하라고 문제는? 2베타, 아, 2알파에서 2베타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그럼 또 구해. 귀찮지만 2베타 마이너스 2알파. 이거 하라고 이거. 그치? 그 다음 또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얼마? 4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곱 2A 베타 더하기 B 에서 빼 누구를?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더하기 B. 그쵸? 이제 계산해주면 그냥 답 나와요. 어떻게 돼 그럼? B 날아가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2는 다 나눠줄 수 있는 거네. 그럼 2 나누자 이거. 2 나누자. 2 나누면 2 남겠지? 2 나누면 2 남겠지? 이 날아가겠지? 이 날아가겠지? 그쵸? 그럼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에 얘 먼저 하자고. 합차공식 먼저 처리하자.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맞아? 그럼 2로 묶여서 베타 플러스 알파 원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애인데 얘랑 나머지잖아. 그럼 얘만 남을 거고. 그쵸? 나머지 여기도 분자 더 계산해줘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A로 묶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애인데 얘랑 얘랑 나눠지니까 얘만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A. 이거 신기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냥 이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정말로. 정답은 그러면 A겠죠? A. 왜냐면 이게 A라 그랬으니까 2A 빼기 A는 A잖아. 그치? 이거 계산하세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돼. 함수를 gx라고 할 건데 x값이 b에서 d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겠네. d-b분의 gd-gb 하면 되는 거 같죠? 근데 g가 f 역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만약에 g라고 쓰는 게 헷갈리면 그냥 f 인버스 d 마이너스 f 인버스 b 해주면 되는 거 맞죠? 얘들아 f 인버스 d 있지? F 인버스 D가 의미하는 게 뭐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D가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 맞니? 역함수 개념을 몰라서 못 풀면은 수학 하나 다시 뒤져보면 좀 돼.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K 같은 거 잡아오잖아 보통. 그 다음 뭐하니? F를 뭐 양쪽에 합성을 하든. 이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 성질이지 이게. FK가 D면 F 인버스 D는 K잖아. 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쪽 대칭. 아 뭔 소리야. Y는 X 대칭이니까. 정말 많이 아픈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FX가 몇 컴마 몇 지난다는 얘기야? K,D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F 인버스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하면 얘 몇 컴마 몇 지나야 돼? D,K 지난다고 써있는 거라고. 이거면 당연히 이거고 이거면 이거여야 돼. 알겠어? 그때 얘 해석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프 쳐다보고 F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D 나와? C죠 C. F에다가 C를 넣어야 높이가 D가 된다고. Y는 X 받쳐가지고 얘가 C야 C. 얘가 C였던 거였어 C. K. 얘가 C였어 C. K. C. 맞지? 같은 이유로 X에다가 아니 F 인버스 B가 의미하는 게 F에 뭘 집어넣어야 B가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또 같은 이유로 쳐다보면 뭐나? 얘 뭐여야 돼? 얘가 A여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C-A를 D-B로 나눈 값이 다르겠다. 3번, 4번, 그다음에 25번. 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없어서 좀 비교적 쉬워. 알겠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뭐졌어? f 프라임 1이 4다 이렇게 줬잖아. 그때 이 f 프라임 1 뭐 맞춰가는 게 제일 좋아. 여기서 문제 풀 때. 근데 f1을 구할 수 없어도 뭐 상관없겠지? 전혀 상관없어. 일단은 아 이렇게 하자. 아, 뭐하는 거야. 이렇게 fx 플러스 y 나와있는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항상
H가 0으로 가는 미분계수를 푼다고 했었어. 알겠니? 그 다음에 H분의 문제가 F'1 줬으니까 얘 모양 맞춰서 가. 그럼 1 더하기 H, 오케이? 그러려면은 여기다 1, H, 1, H 넣은 거 맞지? 미분계수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 1이 필요한 거 맞죠? 그럼 X랑 Y에다가 1, H, 여기 1, H 넣었다 쳤을 때 이 모양 만들려면 F1 뭐 한 거야? 좌변으로 이항시킨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치? 리미트. 이거는 문제 푸는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 서술형으로 나오면. 알았니? 객관식으로 나오면 물론 그냥 편미분해서 문제 풀겠지만 여기 뭐야? 그럼 F, H 더하기 O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얘가 F'0이지 보자마자. 0분의 0꼴이니까. 근데 F'0인 줄 모르면 이제 또 그걸 밝혀 내려가야 된다고. 있을 때 X랑 Y에다가 잘 봐봐. 이거 F'0으로 만들려면 H는 됐고 얘를 뭐로 봐야 돼? 0 더하기 H로 봐야 되지. FH를 0 더하기 H 맞아? 그리고 뒤에 뭐 필요해? 똑같이 미분계수 만들려면 마이너스 F0이 필요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F0. F0을 구하려면 XY에다 다 뭐 집어넣으면 끝나?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싹 다 0 집어넣어. 이거 뭐 개념원리 66페이지라고 했어. 이런 거 좀 복습 확실하게 해주면 좋아. 그럼 여러분들 F0 이거 날아가니까 F0은 얼마야? 넘겨서?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5가 마이너스 F0이었던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5잖아. 그럼 얘가 뭐다 결국에? F'0이다. 맞아? 근데 얘가 뭐라고? F'1이었지. F'1. 그럼 이게 다 얼마야 지금 문제가? 4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은 너네가 눈치를 채야 돼. 뭘 눈치 채야 돼? 예를 들어서 F'2가 궁금해. 만약에 F'2가 궁금하면 여기만 2로 변하지. 여기만 2로 변하지. 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여기만 2로 변한다고. 2로 맞아? 그럼 또 F'2는 또 뭐 나와? F'2가 또 4 나오잖아. 다 4야 다 4. 그래서 여기 1부터 20까지 다 4니까 정답 얼마? 80이야 80. 근데 이것도 아무도 이렇게 안 푼다. 아니야, 너네들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어. 어? 이거 y로 미분하라고 했어. y로 좌변을 y로 미분하면 f'x 더하기 y가 된다고 했고 우변을 y로 미분할 때 fx 얘는 뭐야? 상수지. y로 미분하면 뭐 된다 했어? 0 된다고 했어. 그럼 우변에 F'Y만 있고 O는 어떻게 된다? 상수니까 어차피 날아가지. 그 다음 여기다 뭐 하자? Y에 0 넣자. 그럼 F'X는 얼마? F'0이란 얘기 맞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F'X가 잘 들어? 얘는 F'X야. X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뭐야? 상수지. 상수잖아. 상수. F'X 즉 도함수가 상수함수란 얘기야 지금. 아니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돼. 그럼 F'1은 뭐니까? F'0이니까 F'0이 얼마야? 4지. 그럼 결론이 뭐야? F'X가 그냥 4라고. 항상 4라고. 항상 4. 알겠니? 20개 더 했으니까 정답 82군. 26번.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26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숙제 또 열심히 해오시고. 아, 여러분들 숙제 좀 확실하게 해오고 채점 좀 확실하게 좀 해오고 복습 좀 해. 얘들아, 시간 없는 거 알겠는데 복습을 또 해야 성적 오르니까. 아, 나 진짜 딱 한 등급만 올렸으면 좋겠어. 진짜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미안하다. 너무 많은 걸 바랬니? 유지? 유지? 아니야, 할 수 있어. 끝까지. 그리고 좀 아, 진짜 내가 너네를 포기를 안 했어. 내가 너네 포기했으면 일요일에 햄버거 시켜 먹었다고. 진짜 너 그냥 어? 맘터치 시켜가지고 혼자 어? 맘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솔직히 나 맥도날드 진짜 좋아하는데 맥도날드 이 근처에 없더라. 내 집 근처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맥도날드 없어. 맥도날드 먹으려면 차 끌고 나가야 되고 거의. 아,
진짜 맛있겠다. 가우스 X. 얘들아, X가 1일 때 미분 가능하대. 맞아? 그럼 얘 1 근처만 보자. 1 근처만. 그러니까 X가 1마이너스일 때랑 이렇게 하지 말자. 1보다 작을 때랑 X가 1 이상일 때. 알겠지? 1 근처일 때만 보자. 왜 하필이면은 1보다 작을 때랑 1 이상일 때로 나눈 거냐면은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거든. 정수 부분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애잖아. 얘들아, 1보다 작은 애는 0. 얼마 얼마지? 정수 부분 얼마야 그럼? 빵이죠? 가우스 X가 뭐 나와? 0 나와, 0. 얘는 그냥 0이야. 0 곱하기 2 참수 하면 뭐해? 어차피 0인데, 그치? X가 1 이상일 때는 물론 더 엄밀하게 쓰면은 이렇게 하자. 1 근처. 이 범위에서 정수 부분 얼마야, X 정수 부분? 1이죠? 즉 가우스 X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FX가 뭐만 남아? 얘만 남는다고, 얘만. 그럼 이제 끝난 거지. 1일 때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아야 되지. 근데 어차피 위에는 0이니까 여기다 1 넣은 게 0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 이거는 지금 연속성으로 푼 거야. 연속성. 그쵸? 그리고 미분 가능하려면 얘 이제 미분하지. f'x. 0은 미분해봤자 뭐고 0이고 얘는 미분하면 뭐니까 2x 플러스 2a니까 됐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라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0이라는 얘기지. 즉 2 더하기 2a가 0이니까 a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b는 1 나오죠? 문제는 둘이 뭐하래? 더하래. 0이 정답이고 마지막 번호에 0이 정답인 게 꽤나 있네. 이거 역시 저거 한번 눌러줄 수 있니? 뭐야? 응, 맞지?